안녕하세요 주민이 여러분, 현재 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머리부터 하는 웨이브, 가슴부터 하는 웨이브, 올챙이 웨이브까지 배워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왔다 갔다 이동 스텝, 다이아몬드 스텝, 슬라이드 스텝까지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럼 다들 준비하시고 시작! 첫 번째로는 왔다 갔다 이동 스텝부터 배울 건데요. 오른쪽, 왼쪽, 앞쪽 순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는 처음부터는 오른쪽, 왼쪽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오른쪽부터 갈 때에는 오른발 한 발, 왼발 같이 따라가서 찍고, 왼쪽으로 갈 때에도 왼발 찍고, 오른발 같이 따라가서 찍을 거예요. 한 번 더 오른쪽, 왼쪽 진행해 볼게요. 오른쪽 찍고, 찍고, 왼쪽 할 때 왼쪽 찍고, 찍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루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순으로 진행할 건데 저희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을 먼저 해볼게요. 갑니다. 오른쪽 찍고, 찍고, 왼쪽 찍고, 찍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두 번을 가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른쪽을 한번 찍었다가 다시 제자리 오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찍어서 왼발을 가져와 주세요. 왼쪽으로도 똑같이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을 진행할 건데 왼발 찍고 오른발 찍고 왼쪽으로도 두 번 가야 하는데 왼발 찍었다가 다시 제자리 다시 왼발 찍었다가 다시 와주시면 됩니다. 방금 배운 루틴을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제자리 오른쪽 찍고 왼쪽 오른쪽 왼쪽 제자리 왼쪽 찍어주시면 저희 루틴 완성입니다. 앞꿈치로 찍는 거 아니고 뒤꿈치로 찍어주세요. 갑니다. 오른발부터 갈게요. 오른발부터 앞으로 앞에 있는 땅 찍어주고 다시 제자리 왼발도 똑같이 뒤꿈치로 찍어주고 제자리 오른발 똑같이 뒤꿈치 제자리 왼발 제자리 하면 오른쪽 왼쪽 앞쪽 순으로 왔다 갔다 이동 스텝 완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아몬드 스텝을 해볼 거예요. 다이아몬드 스텝은 밑에 바닥에 다이아몬드 꼭지점을 찍어주시고 발로 다이아몬드 꼭지점을 밟을 거예요. 저희는 처음 왼쪽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왼쪽 진행 방향에 반대발 오른발로 왼쪽 꼭지점을 찍어주세요. 앞쪽 꼭지점은 반대발인 왼발로 찍어서 X자로 교차시켜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꼭지점은 오른발로 찍어서 풀어주시고 뒤에 있는 꼭지점은 왼발로 찍어주세요. 다시 왼쪽으로 돌아갈 건데 왼발부터 앞으로 앞에 있는 꼭지점 오른발로 찍어서 X자 교차 왼쪽, 왼발로 이번에는 뒤에가 아니라 옆으로 오른발을 옆으로 이동시켜서 제자리로 올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슬라이드 스텝을 배워볼 건데요. 슬라이드 스텝은 내가 빙판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미끄러지면서 하는 스텝입니다. 저희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순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오른쪽 다리부터 찍는데 반대 있는 왼발이 어이쿠 하면서 미끄러져 주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오른발 찍으면서 왼발이 빙판 위에 있는 것처럼 슬라이드 끌어주세요. 왼쪽에 있을 때도 왼발 찍으면서 슬라이드 한 번 더 오른쪽으로 갈 때도 찍으면서 슬라이드 한 번에 왼쪽으로 갈 때도 왼발 찍으면서 한 번에 슬라이드 해주시면 슬라이드 스텝 완성입니다. 오늘 기초 스텝 세 가지 왔다 갔다 이동 스텝, 다이아몬드 스텝, 슬라이드 스텝까지 배워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K-POP의 포인트 안무를 중점적으로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 다음 시간에도 출석하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도 꼭 만나요. 춤니들 아디오스! 오른쪽, 왼쪽을 왔다 갈다 할 수가 있다. 왔다 갈다래. 왔다 갔다.
다음 시간에는 K-POP의 스톱 하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도 꼭 만나요. 춤린이들 다시 할게요. 오른발도 같이 따라가서 찍어주시면 돼. 마지막 다이아몬드 꼭지점을 찍어주시고 다시 할게요. 저희 한번 같이 따라해볼게요. 같이 따라해볼게요. 루틴을 배워볼 건데요.